모처럼 비 소식이 없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오늘과 내일 창원 17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쌀쌀하긴 해도 크게 춥진 않을 전망이고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특히 목요일엔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내륙엔 안개도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김해 10도, 창원 9도로 3, 4도가량 내려간 모습인데요. 한낮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밀양과 창원 17도, 함안 1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바람과 물결 모두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겨울 외투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 밑까지 떨어지겠고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